오늘도 서울 광화문 일대는 철제 펜스와 차벽으로 완전히 막혔습니다. 깐깐한 검문에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고 상인들도 연휴 장사를 접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광복절 불법 집회 참가자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광복절 연휴 사흘째 보수단체 회원들과 경찰이 또다시 대치했습니다. 빨리 길을 여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광화문 내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보수단체를 경찰이 막아선 겁니다. 오늘도 두 차례나 기자회견이 예고되면서 광화문과 종로 일대는 차벽과 철제 펜스로 둘러싸였습니다. 상인들은 광복절 연휴 장사를 망쳤다며 속상해합니다. 특히 먹자골목 진입로에 철제 펜스가 놓여 불편이 더했습니다. 손님이 없어요. 평일 때도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원래도 없는 데다가 길을 막아놓으니까 더 없지. 사람이 안 나니까 저걸 가리막고 있으니까 사람이 줄줄이서 가리막고 이러니까 더 애타죠, 골목 장사가. 종로 금은방 골목도 연휴 대목을 놓쳤습니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너무 없어요. 매장 앞에서 집회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솔직히 답답하죠. 구간마다 경찰 검문으로 발걸음을 멈춰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한 2, 3분이면 걸어올 길을 길도 없고 몇십 분을 헤매고 있어요. 집회하러 온 것 아닌데 그 물어보더라고 경찰관이. 경찰은 광복절 연휴 사흘간 종로 일대 행사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주최 측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